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자신 있는 거는 이제 병꾸. 병꾸는 그래도 일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금방 죽는다 했는 사람이 살아서 나가요. 참 한 번은 여자가 점을 보러 이제 누구 소개를 받고 왔다고 왔는 거야. 그런데 밤만 되면 응급실을 가. 119 불러갖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를 왔는데 서울 병원에다가 예약을 해놨대. 뭐가 잘못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서울 병원에 가 수술하면 죽어. 하지만 수술할 돈 나 좀 줘봐. 나한테 그 돈 쓰고 가서 해도 늦지는 않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을 참 병구술 했어요. 대를 잡혀놨더니 자기가 대를 잡고 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밤만 되면 119 불러서 병원에를 가는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구술하고 나니까 깔끔하거든. 뭐 진짜 어디 뭐 저기 한 게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집안이 기독교 신자야. 기독교 신자인데 어떻게 해요? 내 욕심 차리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일단 당신은 다 모든 게 다 났으니까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기독교 신자니까 여긴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말고 그냥 믿는 그쪽으로 가셔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신랑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기는 그게 한 걱정이었다는 거야. 와이프가 났으니까 여기 와서 완전히 올인하고 매달릴 거 아니야. 그러는데 내가 딱 끊고 정리를 해주고 그쪽으로 기독교 그쪽으로 믿으라고 해주니까 너무너무 그게 고마웠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참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자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제자도 많이 냈지만은 그래도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열어주지만 또 제자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노력해서 하루아침에 빛을 보는 건 아니야. 하루아침에 빛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당당한 무당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 욕먹는 무당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거가 우리 제자들한테 그거가 내 참 신조고 내가 당부하는 말이고 일단은 나한테 신을 받았으면 뿌리를 캐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옛날에 우는 놈 젖한 모금 더 준다고 매달려라. 매달려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무당으로서 욕 안 먹는 제자 돼서 그때 가라. 저는 그게 또 신조예요. 이 길몽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 조상의 신도분들 직성이 강한 분들은 꿈을 참 많이 꾸고 직감도 있고 예, 그러는데 길몽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를 보고 혜택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너 무슨 꿨으니까 길몽이야. 꿈을 꿔도 신의 꿈을 꿀 수가 있고 재물 꿈을 꿀 수가 있는 거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마디로다가 정리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죽을 사람들이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그죠? 예, 저승사자들이 왔다 갔다고 한다는데 자기가 뭔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꿈이 있어요. 뭔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꿈은 그 집안에 뭔가가 우환이 들어 닥친다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흉몽으로 흉몽도 이제 여러 가지가 보이겠죠. 그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딱 당사자를 앉혀놓고 얘기했을 때 내가 보는 그 귀가 있어요. 그 보는 귀를 보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뭐 너는 무슨 꿈 꿨은 게 죽을 꿈이야 무슨 꿨은 게 횡재할 꿈이야 이거는 아니고 손님이 왔을 때 그 조상의 귀하고 나하고 마주쳐야지만이 뭔가가 빛이 보이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